네, 어제 이어서 하는 두 번째입니다. 뭐 여전히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음질은 좀안 좋고 소리는 작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제가 최근에 금강산맥경 강의를 앞두고 저의 안골을 말씀드린 겁니다. 상세히 말씀은 다 드리지 못했지만 자세한 얘기는 이제 금강산맥경 교재 나올 때 제가 좀 자세하게 첨부를 할 거고요. 향후 유튜브 제작해서 말씀드릴 때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보시죠. 자기 생각이 자기를 죽여요. 헤겔 같은 사람이 이제 이성의 관계, 역사의 관계라고 했는데 지금 그 별이 지금 이게 5월달부터 7월 초까지 이게 지금 쫙 뜨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번에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순서대로 떠. 어떤 순서? 원래 법계가 만들어 놓은 순서. 법계가 만들어 놓은 순서는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요 순서대로 떠요. 그러니 법계의 살림살이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최고야. 지금 그게 그렇게 뜬 거거든요. 그럼 우린 이제 좀 기본적으로 좀 아는 사람이니까 보자 말이에요. 수성하고 금성은 상생이잖아요. 금성하고 화성은 이거는 상극이잖아요. 목성하고 화성은 상생이잖아요. 목성하고 토성은 상극이잖아요. 상생 상극 상생 상극 상생 상극이 돌고 돈다 이 소리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딱 균형이 맞는 거예요. 이제 코인도 많이 지금 내리고 있고, 주식도 내리고 있고, 부동산도 이제 내릴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8%,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 한 8만 개 갖고 하는 거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 하려면. 지금 1981년도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제는 정말로 깨달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1982, 83, 84, 아, 83, 84, 85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단군 이래 무역 흑자를 3년이 나서 전 세계에서 한국 주식이 제일 많이 오르던 3조 효과. 20불에서 박정희 대통령 암살 때까지 60불로 올라갔던 게 그냥 기름값 다시 곤두박질 치고 금리 떨어지고 달러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아니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지.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지. 그러면서 수출이 뭐 어마무시하게 돼갖고 했던 거와 똑같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지금 미국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지. 그러나 이거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에너지, 식량, 뭐 여러 가지, 뭐 건강, 헬스 여러 가지 한 8만 개 정도가 있는데 크게는 한 8개 정도로 보는데 거기서 에너지 값하고 식량 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금리도 낮아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낮아지고 달러도 약해질 수 있고 달러가 강해지면서 원화가 약해질 수 있고 일본 엔화가 약세가 되듯이 그렇게 되면 야 정말로 이제 새로운 세상이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고 했던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벌어지는데 여기서 기존에 잘 나가던 놈은 망하는 놈들이 많고 기존에 별볼일 없던 놈들이 뜨는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온다라는 소리거든요. 아, 전두환이 뭐별볼일 있었어요?
전두환의 동생 정경환이 뭐별볼일 있었어요? 청와대 그냥 경호원이었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새마을중앙회 회장이 되고 뭐 그러다가 작년에 올해인가 돌아가셨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이제 하늘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뭐 이런 금강산맥이 하면서도 깊은 얘기 말씀드릴 수도 없고, 파이코인 하면서도 깊은 얘기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깊은 얘기 왜안 하냐? 사람들이 모르니까, 유튜브 같은데. 어려우면 채널 돌아가니까 그냥 쉬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주가 처음 생길 때, 불교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설명하기가 참 좋은데, 진고사님, 대방광불 화엄경을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죠? 그렇죠. 이제 우리 진고사님은 한문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대방광 불화엄경 이르지만, 대방에서 끊고 광불 화엄경, 자기 편한 대로 둘둘 이렇게 삼으로 끊는 거죠. 화엄경 보면 뭐 대방광불, 대방광불 화엄경, 뭐 할매들 가보면 뭐 대방광불 화엄경 그러지만, 대 방광 불 화엄경이거든요. 대 방광이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이잖아요.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 되게 되면 비로자나 진법신이라고 나오잖아요. 빛이란 말이에요, 빛.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도 참 기가 막히게 신발로 찾아놓으셨 노신 분이 우리 산성 할아버지시잖아요. 태초에 방광을 왜 해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그게 빅뱅이죠. 빵 하면서 터져가지고, 빵 하면서 터져서 빛의 입자가 5만 군데로 막 지금도 터지고 있잖아요. 터져갖고 저 북두칠성 중에 지금 4개는 터져갖고 빛이 날라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빡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주는 오행 중에 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금. 금이라는 것은 골드가 아니고 마그네틱, 전기장,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장, 자기장. 광선으로 이루어진 전기장, 자기장, 광선. 광선이 꽉차 있는 거죠.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뭐 전기장, 자기장 이런 말들을 몰랐으니까 그냥 금 이렇게 한 거죠. 오행상의 금. 금이 꽉 차는데 이게 빵 터지면서 이쪽으로 많이 몰려가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도 많이 몰려가는 거 있고, 균일하게 이렇게 빵 터질 때뭐 균일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압 차가 있고 속도 차가 있고 원근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차이가 생기면 당연히 차이를 메꾸려고 바람이 흐르잖아요. 바람이 생기잖아요. 그 흐르는 거를 오행상 목이라고 그래요. 목. 그래서 태초에 금이 먼저 생기고 그다음에 목이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들끼리 막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N극, S극 있고 양극, 음극 부딪히다 보니까 불이 생기잖아요.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금 다음에 목 다음에 불화가 생겨요. 그 화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더워지면 안 되잖아요. 다시 이 사바세계는 항상 작용과 반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거 식혀야 되는 물수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수기운이 생기죠. 태극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과 땅하고 물하고 수하고 있잖아요. 권공감리가 있잖아요. 거는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딱 있는 게 태극이지만 그게 흙이잖아요. 흙토잖아요. 그래서 금이 먼저 있어 빵! 블랙홀로 빅뱅으로 금이 땅 생기고 차이가 생겨서 목이 생기고 화가 생기고 수가 생기고 그 먼지가 앉은 게 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근본 바탕은 금이라 말이에요. 근본 바탕은 금. 근본 바탕은 금인데 인간들이 처음에 인간들이나 동물들이나 태어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식량이 금이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많은 나라가 그렇지만 북한이 요번에 뭐 몇십 프로가 굶어 죽는다는데 그걸 목금이라고 해요. 어차피 다 금인데 그중에서도 목금, 귀한 식량이 금과 같은 시대를 목금 시대라고 해요. 이번에 우리 28일 날 표충사 승공 가잖아요. 스님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승공비 다 받아가지고 보이차 사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많아요. 보이차 좋은 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잖아요. 해제비 500만 원이면은 그거 갖고 차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선일미라 그래갖고 선빵 스님들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이차를 좀 승공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좋은 거 살려면 비싸죠, 비싸죠. 그 보이차가 오행으로 뭐냐? 그게 목금이에요. 먹는 건데 금덩이 같은 거, 그게 목금이에요. 그걸 목금이라고 해요. 목금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식량이 뭐 지혜모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중에 비싼 건 보이차밖에 제가 생각이 안 나죠. 뭐 옛날에 뭐 캐비언이 뭐 연어니 다 비쌌었잖아요. 근데 양식하면서 이제 그랬고 지금 보이차는 그게 안 되니까 산삼 뭐 이런 거 산삼 보이차 목금이에요. 그런 걸 목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흘러갖고 이제 화금이 나온 거예요. 화금이 소금이에요. 당나라 두들겨 엎었던 황소가 소금 장수였잖아요. 우리가 뭐 양들 막 절벽 올라가고 댐 올라가고 하는 게다 소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소금 없으면 죽잖아요. 우리야 한반도에서 사니까 소금이 엄청 귀하죠. 소금이 돈이죠. 소금이 왜 화금이냐? 햇볕 없으면 소금 안 되잖아요. 불이 있어야지 소금이 나오잖아요. 그냥 소금 돼요? 안 되잖아요. 소금이 가장 중요한 돈이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금에서 그렇게 화금으로, 목금의 시대에서 화금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토금. 흙인데 금 같은 게 뭐예요? 그게 뭐 희토류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북한 애들 맨날 핵실험하지만 세계에서 제일 좋은 중석 우라늄이 있는 데가 우리나라잖아요. 북한에 많잖아요. 그게 토금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코발트, 뭐 광물, 우리가 알고 있는 광물, 뭐 이런 게다 토금이에요. 광물 자원 때문에 뭐 전쟁도 나고 그랬잖아요. 완전 그게 토금. 그리고 금금은 우리가 아는 금. 금금이 우리가 아는 금인데, 금은 지구상에서 생긴 물질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우주에서 오는 물질이 그게 금금. 지금은 수금의 시대예요. 수금의 시대. 이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땀밥 초창기부터 이거 했지만 목은 나, 목은 그 본성이 성장함을 본성으로 해요. 성장함을. 근데 이 본성이 깨끗하려면은 그건 극성이라고 그래요. 본성이 있고 본성이 성장해요. 성장한다라는 거는 탄력성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은 공부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뭘 이렇게 많이 불크는 걸 좋아해요. 성장을 좋아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돈도 안 벌고 공부도 안 하고 다 포기하는 거는 기가 죽어갖고 탁 뿜질해졌을 때예요. 나무는 뿜질러지게 되면 탄력성이 없거든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오늘은 목금에서 끝났네요. 금은 금이래. 그러니까 우주가 생성이 금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인 목이, 그 다음엔 불화가, 그 다음엔 수가, 그 다음엔 토가 생기는데, 빵할때이 우주의 재료는 금이라는 거죠. 금은 전기, 자기, 마그네틱,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쇳덩어리 금은 쇳덩어리 금이라고 얘기하면 풀리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또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